거고요. 다 종이를 접은 거예요. 아 진짜요? 심지어 이게 한 장으로 다 접은 거예요. 영웅아! 어? 종이 한 장으로 저 곤충들을 접었다는 게 사실이에요? 네, 한 장으로 접은 게 맞습니다. 여기 한번 보실래요? 오. 와우. 이거, 이거, 이거는 금색으로 빛나는 메탈리파 가위 사슴벌레고요. 멸적 사슴벌레, 기라파 톱 사슴벌레. 대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와. 제가 한번 똑같이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. 48등분을 내고 있어요. 설계도는요? 설계도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. 제 머릿속에서 나온 창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몸통, 날개 부분입니다. 봐도 그래도 솔직히 조금 우아스럽긴 하네요. 또 한 마리 사슴벌레가 완성되었습니다.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거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. 7개입니다. 간장게장 먹을 때 껍데기를 까야 되잖아요. 이렇게 배를 까서 안쪽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다 한 장인 거죠? 네, 다 한 장입니다. 이렇게 다 이어져 있죠? 보여드릴게요. 이게 되네요? 미치겠다. 종이접기 그럼 한 지가 되게 오래됐나 봐요. 이렇게 지금 잘하는 거 보면. 아니요. 이렇게 창작을 시작한 거는 10개월밖에 안 됐어요. 10개월밖에 안 됐어요. 뭐라고요? 10개월이요? 어렸을 때부터 접기는 계속 접어왔어요. 근데 보통 창작이 아니고 막 책에서 보는 걸 접는다던가 그런 거였는데 운동을 그만두면서 할 게 없는 거예요. 이제 운동하던 시간에. 그래서 다시 종이접기를 시작한 거죠. 이 루카노스라는 사슴벌레를 창작한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. 보통 대부분은 이게 표현을 안 하거든요. 어떻게 보면 10개월이 이제 막 걸음마 하는 단계거든요. 근데 이렇게 10개월 만에 창작을 하고 또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데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? 종이접기 3개가 본인이 하시기에 되게 영역이 무한한 것 같아요? 그렇죠. 아직 저는 발전하는 중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한테 한 장 종이 접기는 자존심이요. 자존심이요? 네, 자존심. 찢지 않고 한 장만으로 완성을 할 수 있다는 자존심.